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로드뷰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동물을 찍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된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한데 저 정말 잘 자고 있어요. 뭐가도 모르겠네. 네, 여기는 아누비스 개코 원숭이가 있는 곳입니다. 네, 로드뷰를 하다가 동물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조금 제 입장에선 좀 난해하네요. 네, 맹수 마을입니다. 날이 추워서인지 야외에 남아 있는 동물이 안 보입니다. 저번에 왔을 땐 코끼리도 보긴 봤었는데. 동물이 한 마리도 없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이에나. 아, 유리로 돼서 조금 안 보이네요. 가까이 들이대기도 조금 동물들한테 미안해지기도 하고. 퓨마. 퓨마가 여기 있네요. 보실지 모르겠네요. 야,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는 되게 동물원 가는 걸 좋아했었는데, 나이를 좀 들고 나니까는 그냥 이 동물들이 여기 있는 게좀 불쌍해서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네, 말하는 순간 곰이 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동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걸 내릴게요, 셀카봉을. 네, 먹을 것 같고 싸우고 있습니다, 곰이. 네, 반달 가슴곰입니다. 요즘은 이 반달 가슴곰이 너무 잘 지리산에서 잘 번식을 해가지고, 어이구, 곰들이 싸우고 있네요. 싸우고 있는 건지 앙탈을 부리는 건지. 그래도 이 곰들은 크게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번데가성곰이 이제 지리산에 처음에 이제 조금 2000년대 초반에 번식을 한다고 해서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너무 번식이 잘 돼서 이제 지리산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됐다는 소식을 전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와, 초범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초범은,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도 재규어네요, 재규어. 오,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지금 이 로드뷰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동물을 찍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된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한데, 일단은 보이니까, 네, 아우, 와. 자, 아프리카 여행 가서 재규어를 눈앞에서 보면 진짜, 와, 기절하겠는데요. 재규어가 혼자 공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재규어와 표범의 차이점을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들어 오는 그림이 있네요. 대략 이렇다고 합니다. 재규어는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등 신대륙에 있고요. 표범은 인도, 중국,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생김새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사냥과 먹이 행동은 비슷비슷한데 표범이 좀더 잡식성입니다. 그리고 재규어가 조금 더 크고요. 네, 제가 살다 살다 표범도 보고 재규어도 보고, 네, 유튜브를 하면서, 네, 운동강을 좀 많이 하네요. 네, 사실 재규어랑 표범이랑 겉으로만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안나 보입니다. 저 안에 호랑이가 있는데 거울이 좀 많이 그을렸네요. 호랑이가 고개를 빼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호랑이인 것 같아요. 호랑이 가족의 아들 온세입니다. 벵갈 호랑이라고 합니다. 수명은 한 20년 정도. 네, 이렇게 맹수들이 있는 동물원까지 한 바퀴 돌려봤고요. 다행히 코끼리만 못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본거 같은데, 사자! 사자! 사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암사자네요. 이야, 정말 잘 자네요. 부럽다요. 네, 사자 옆에는 또 하나의 공이 하나 놓여져 있고요. 사자가 정말 잘 자고 있어요. 뭐가도 모르겠네. 수사자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이렇게 거울, 네, 거울이 있어야지, 당연히. 네. 거울이 있는 상태에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화면이 조금 덜 담길 수도 있는데, 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이거는 생명과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해해 주시고,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또 뵐게요.